출애굽기 21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법에 대한 것이 기록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한 그 기본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었고, 이제 자세한 21장부터 24장까지는 공동체 생활하는데 지켜야 할 그런 율법, 규례들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대한 그 법인데, 그 당시는 빚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가난과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돼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한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계속해서 무기한적으로 종으로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종을 살이를 한다 하더라도 여섯 해 동안 섬기고 일곱 해 안식년에는 자유를 주도록 해서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들였으면 아내도 함께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율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 재판장한테 가서 귀를 뚫어가지고, 귀를 뚫어서 귀 뚫린 종이 돼서 그 집에 영원히 식구처럼 같이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종에 대한 그런 규례는 하나님은 개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런 모든 형편 때문에 종이 돼서 어렵지만 자유를 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생명과 또 인간의 그 권리를 중요시하고 평등 사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억압받거나 그렇게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은 평등하지가 못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많이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가진 자가 오히려 가진 자가 또 없는 자를 더 핍박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고 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기에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분복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했으면 나눠서 어려움이 없게 하고 또 차별이 없게 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억압받고 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자유함을 이제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또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형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그런 반드시 죽이라 그런 얘기 있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그런 것에 대한 형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또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도피성 제도를 말해서 그를 보호하는 일도 있게 했습니다. 또 부모를 구타하거나 유기하거나 이런 모든 자들도 이제 처벌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아무도 이런 억압이나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아동을 학대한다거나 부모님을 학대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가정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인간관계가 그런 모든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벌을 얘기한 것은 우리 생명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18절 이하 36절까지는 그 배상에 관한 그런 법이 기록되는데, 남을 그 상해를 끼친다거나 또는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하라는 것이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모든 그런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것들로 인해서 보상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바로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이렇게 율법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복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또 너무 또 복잡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오히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가 보복관계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관계가 되고, 황금률 얘기했듯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 먼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그런 안전을 이룩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그 2015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예배를 우리가 다 드렸는데, 노스캐롤라이나 페이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 힐더랜드 아울리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교회에 한 남자가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잡지를 들고 그 송구영신예배 드리는 한 6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밤 11시 40분에 교회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들어가서 설교 중이던 레리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었는데, 총을 들고 들어오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설교하다가 내려와가지고 뭐를 원하느냐, 뭐를 도와주겠느냐 이렇게 친절하게 그 남자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울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다 우리 기도하자고 총을 내려놓고 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 남자가 울면서 기도를 받고 다시금 이제 그 관계가 이제 경찰이 와서 또 인도를 했는데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와보니까 자기 부인도 병들어가지고 돈도 없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큰 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안내로 잘 이제 치료를 받고 목사님 찾아가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죄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 신자가 됐답니다. 참 영혼을 건지는 일이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순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볼 수 있고 오히려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그저 감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오늘날 지금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보복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모든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까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가지면서 억울함이 없게 하고 남을 손해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더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뭐 공자는 그런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피해 주지 말고 나도 그 피해를 받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돕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도와주면서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엄격한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감당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종에 대한 법, 사형에 대한 법 또는 상에 대한 법들이 있지만 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양심이고 또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고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갖고 서로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덕을 주고 은혜를 끼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지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 없고 기쁨과 소망도 사라져 너의 맘에 의심 없던 그 믿음 몹시도 흔들릴 때에 너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힘들여 노력해봐도 만족할 수 없는 너의 답답한 마음 주님을 떠나 멀어질 때에 어두운 마음을 다시 열어 너의 앞에 계신 주를 바라라 모든 것 되신 주